만드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.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위기를 다 하나하나 이제 감독 최원근 감독 대행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수들이 잘 뭉칠 수 있어서 팬들도 이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거 하나로 이제 저는 사실 대구를 많이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. 대구 이제 특유의 좀 끈끈한 축구 그런 대구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응원하는 것 같고 대구가 뭐 어떻게 되든 뭐 계속 무슨 일이 있든 계속 그냥 응원할 것 같습니다. 딱히 뭐 이유는 없고 그냥 대구 FC니까 그냥 대구 FC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전북한테 좀 지고 나서 팬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약간 아쉬웠었는데 그 경기를 다음으로 성장하는 대구 FC를 보여준 것 같아서 더 약간 팀을 믿고 그렇게 계속 응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모르겠어요. 그냥 뭐 딱히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오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. 대구 FC를 2002년도 창단할 때부터 이제 계속 지켜봤었는데 그때 한번 강등을 한번 경험을 해봤었습니다. 근데 참 슬프더라고요. 축구가 1부에 있든 2부에 있든 항상 내 팀으로서 사랑하고 좋아해줘야지만 같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그 전북전 추석 때 전북전에 지고 나서 세징야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그 항상 그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같이 가족이었던 말이 저 인상적이어서 그게 우리 팬들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되게 다들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감독 대행하시면서도 되게 최용근 감독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좀 보고 좀 찡하고 또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좀 간절한 게 보여서 그래서 좀 고마웠어요. 저는 선수님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도 굉장히 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생각하시고 경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계속 응원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올 시즌 팀에 위기가 많았는데 이제 최원근 감독 대행님께서 이 위기를 선수와 팬분들과 함께 넘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수들이 이제 나오는 입구 쪽에서 그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울었던 기억을 이제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정말 끝까지 정말 죽을 듯이 뛰어줬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 여기 이제 1부 리그에 그 잔류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도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같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했었고 선수들도 오늘 올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잘 이겨낸 것 같고 내년도 이제 같이 웃으면서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 별로 안 좋았는데 열심히 해줘 고맙고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저는 용래 삼촌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내년 1년 또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용래 삼촌 화이팅! 우리 선수들 힘든 고비도 잘 넘기고 특히 서울전 우리 이겼을 때부터 계속 이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번 시즌 너무 진짜 너무 고생했고 솔직히 강등될 수도 있었던 위기가 있긴 있었는데 시즌 마무리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남은 이번 경기랑 또 다음 마지막 원정 경기도 잘 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2022년 올 한 해 리그를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. 다음 연도 때도 K1 리그에 남아서 멋진 경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눈물이 날라가네 갑자기. 그냥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선수들 또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열심히 응원했거든요.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그 울산 원정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, 저도 그때 갔었는데 비가 좀 왔었을 때 4대0으로 경기를 졌었습니다. 그때 함께 응원했던 우리 팬들은 같이 목 놓아 응원하면서 선수들을 더 독려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선수들이 저희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팬과 선수가 일체가 돼가지고 가족 같은 느낌으로 평생 대구 FC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선수들 올해 한 해 정말 사랑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예. 정말 올 한 해 힘든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한 시즌 동안 저희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올 한 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항상 응원하고 멋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한 해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갑자기 감독님 사퇴하시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다들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대구 FC 화이팅! 대구 FC 화이팅! 화이팅! 대구 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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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오늘 홈 경기 마지막인데 언제나 응원해 주신 우리 팬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두 경기도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시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뭐 경기를 뛰든 안 뛰든 항상 뒤에서 뭐 어디서든 인스타로든 뭐 연락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뭐 K1 선수뿐만 아니라 K4 경기도 항상 챙겨봐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시즌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해서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올해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 덕분에 그 위기를 극복해서 그래도 마무리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Obrigado pela presença de vocês em todos os jogos. Vocês foram essenciais. Amo vocês. Tamo junto sempre. 이렇게 벌써 1년이 갔네요.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저의 33살 시즌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. 올해 참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정말로 열심히 잘해서 꼭 팬분들이 원하는 경기력 그리고 결과로 갖고 올 테니까 올해 저희가 받은 거에 비해서 돌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. 팬들의 사랑을. 근데 내년에는 제가 이 팀에 있을 거지만 꼭 있어서 내년에 받은 사랑을 내년에 초부터 꼭 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올 시즌 너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, 팬분들. 네, 이렇게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데 이렇게 벌써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항상 든든하고 경기장에서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주신 순간 감사하단 말 해드리고 싶어요. 사랑합니다. 일단 아직 시즌이 안 끝났는데 남은 두 경기도 계속 이렇게 쭉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꼭 웃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항상 열정적으로 정말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 사랑합니다. 일단 뭐 언제나 저희 팀을 많은 응원과 뭐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또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데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지금 뭐 언제나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이렇게 그래도 끝에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이렇게 응원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준비 더 잘해서 좋은 모습 끝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로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홍정훈입니다. 일단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지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꼭 팬분들이 부흥할 수 있는 결과를 꼭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빈말이 필요한가요? 뭐